약을 바꿨는데도 또 그러네. 알레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알레르기가 심하다고요. 알레르기는 약이 없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원래는 없던 알레르기가 새로 생겼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친구도 예전에 제 친구도 결혼하기 전에 멀쩡한 애였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돼지고기만 먹으면 막 두드리기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전혀 손도 못 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체질이 바뀌는가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더만요. 그 물 알러지. 예. 물. 예, 예. 예, 예. 물, 그냥 물. 설거지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상 이거 고무 장갑 끼고 해야 되고 항상 샤워 같은 것도 잘 못 하는 거죠. 뭐 닦죠, 이렇게. 닦아서 이제 이렇게 물수건 같은 걸로. 아니 그 별에 햇빛 알레르기도 있잖아요. 예, 햇빛 알레르기도 있고. 그래서 이 정말 이 알레르기가 심한가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특성을 보시고요. 자 이 부동산 특성은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마시라 그랬죠. 이 특성은 이제 종류 정도는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토지의 특성이죠. 자연적 특성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적 특성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종류는 알아두세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천적이고 불변적 고정적이죠. 근데 이거는 후천적이고 가변적이죠. 자 여기 이제 부동성도 있고 부증성도 있고 영속 개별 인접성 그 다음에 여기는 용도 다양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합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두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여기 이제 부동성과 부중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해 두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한 5, 60% 출제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속성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7, 80%까지 커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밑줄을 파생 현상에서 밑줄을 그어 드렸죠. 그 밑줄 그어 드린 것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동성에서 두 번째 항목에 뭐 국지적 또는 부분 시장 그다음에 세 번째 외부 효과 경제적 감가 네 번째 그 안 그어드렸는데 임장활동도 자주 언급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자주 언급되는 이런 단어들 위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맨 밑에 지역분석도 있죠. 다음에 부중성에서는 물리적 공급곡선이 수직선이 되게 한다. 자, 물리적 공급곡선이 수직이라는 게 절대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다음에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 되게 한다.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위로 올려서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이것도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토지 부족이다 이런 뭐 희소성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부중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부중성에서도 언급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최유효 이용이 여기도 나오거든요. 여기도 나오고 부중성의 최유효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효율적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토지 자원이 희소하니까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최유효이은 그 말 그대로예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유효이에요.
용도가 한 가지밖에 없으면 최유효 이용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 용도가 다양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예, 두 군데 다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영속성에서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발생한다. 뭐 재생산 이론 적용하기가 불가하다. 소득이득 자본이득에서는 소득이득이 무슨 이득이에요?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자본이득은 시세차익이고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영속성과 관련되죠. 자, 우리 한번 써버리면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물건은 임대차를 할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소비대차라고 했죠. 예, 우리 임대차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임대차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영속성과 관련 있고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다. 자, 이것도 재생산이라는 단어는 다시 생산하는 건데 닳아 없어져야 기존의 물건이 닳아 없어져야 다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속성 때문에 닳아 없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다음에 그 밑에가 좀 어렵죠. 가격이 아닌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된다. 이게 좀 어렵죠. 가치해서 우리 뭐라고 생각하죠? 가치하면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하죠.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하면 가치하잖아요. 장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속성이죠. 장래 하면 영속성. 다음에 물리적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물리적으로는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영속성이고, 그다음에 개별성에서는 뭐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또 비대체적이다.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개별 분석 나오고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곤란하다. 자, 지난주에 수업할 때 표준지 했죠. 그 표준지는 다른 여러 토지들 중에서 대표할 만한 걸 뽑는 거죠. 근데 모든 토지가 제각각이라면 어느 놈이 어떤 녀석을 대표한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다 달라버리면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 대표할 만한 것을 뽑을 텐데 표준지가 선정하기가 곤란하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인접성에서는 이게 부동성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죠. 부동성하고 겹치는 부분이 맨 위에 외부 효과와 맨 아래 지역 분석이 겹치고 나머지만 따로 더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서는 그 이제 용도 다양성이나 병합 분할 가능성 그 두 가지 위주로 좀 더 보시면 되고요. 특히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용도 다양성이나 한정 가격 개념, 용도 다양성은 지원하거나 한정 가격 개념이 존재한다. 자, 이게 이제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나오죠. 한정 가격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분합 그 병합 분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자 이렇게 요런 토지에서 앞토지 소유자한테 요만큼 산다 그랬죠. 요만큼 살 때 요걸 시장 가격으로 줄 수 있다 없다. 시장 가격으로 못 산다 그랬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곱미터당 100만 원 하면 이거 사면은 뒤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뒤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요거를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못 사고 뭐 예를 들면 한 200이나 250 더 많이 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앞토지 입장에서는 분할이고 뒤토지 입장에서는 병합이 되는 거죠. 병합 분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시장 가격과 다른 가격, 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한정 가격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원칙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죠? 기여의 원칙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죠. 이 앞토지가 요 편입되는 부분이 뒤토지 가격 상승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한정 가격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금 이 문제, 이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좀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4번 문제부터 풀면 되죠. 4번 문제부터. 토지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에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사법상 제약을 받는 토지를 갱지라고 한다. 공법상, 세법상 모든 제한을 다 받으면은 이거는 갱지가 아니고 저지죠, 저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공법상, 사법상 제약이 다 있다. 저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지분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획지라고 한다. 자, 이거는 필지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하여
동일한 필진에 남겨준 토지를 공지라죠. 공안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놓은 토지와 같이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예, 요거 법지 맞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성업지역, 공업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다. 주상공 상호간이면 이행지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에 5번은 토지는 지목, 이용상황, 이용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했네요. 이거는 국어죠, 국어. 유치 국어, 이거는 이제. 예, 좀 어렵다고 했던 거죠. 예, 다음에 6번. 다음 중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건부지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나지에 비해 최유효 이용의 제약을 받으므로 감정평가 시 나지 가격을 한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지 가격을 상한선으로 해야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다음에 후보지란 택지지역, 임지지역, 농지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되어 가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맞죠? 택농임 대분류상 전환 중이니까 후보지고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맞고요. 공한지는 도시토지로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맞죠? 다음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이것도 맞고요. 포락지는 물의 침식과 관계 있다 그랬고요. 절도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맞습니다. 자 됐고요. 1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7번부터는 이제 부동산 특성입니다. 자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근거가 되며 맞죠?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 자 국지화가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하위 또는 부분 시장, 하위 시장 부분 시장 이것도 국지 관련되죠.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 자체의 특성인 자연적 특성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인문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특성은 선천불변 고정적일 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용도 다양성이란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판단 근거가 된다. 맞고요. 땅의 병합 분할 가능성은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맞죠? 지금 병합 분할할 때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여하는 게 더 커야 되죠. 그래야 뭐 병합을 하든가 분할을 하든가 하는 거죠. 다음에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동질화 말도 안 되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질화한다 해야죠. 그리고 부동산의 비교가 이제 곤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8번은 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성은 외부 효과가 발생하여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부동성 외부 효과 관계 있죠. 어디 잡는 자리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다음에 부중성 모든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며 토지 공개념 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토지가 부족한 문제의 모든 그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죠. 공개념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개념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사유재산제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제가 허용되니까 개인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줘버리면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기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공적인 제약을 가하겠다는 게 공개념이에요. 다음에 개별성은 감정평가 시 토지 가격이 아닌 토지 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 좀 전에 했는데 가치로 하는 건 뭐예요? 영속성이죠. 장래 기대되는 편의 장래 영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기 곤란하며 맞고요. 누대의 토지관입니다. 누대는 뭐예요? 여러 대죠. 여러 대. 자손 대대로 여러 대의 토지관을 형성시킨다. 영속성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인접성은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가 발생하며 그렇죠. 또 토지의 협동적 이용을 편안화시킨다.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다음에 9번은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습니다. 부중성으로 인해 토지형이 점차 조방화하는 게 아니라 집약화죠. 부중성과 집약화. 틀렸고. 인접성으로 인해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 근거가 된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맞는 말이에요. 자,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상금을 수용을 하잖아요. 예,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수용을 할 때 수용 보상금을 주죠. 근데 이 수용 보상금을 줄 때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줍니다. 근데 이 주변은 수용이 되는 곳이 아니죠. 수용은 안 되지만 땅값은 올라가죠. 인접해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접성과 관련 있는 거죠. 개발 이익 사유 환수 근거된다.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상품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말도 안 되죠. 대체가 안 되는 거죠. 다음에 거기 4번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영속성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 해야 되죠.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부증성으로 인해서 뭐예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물리적 공급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안 되고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경제적 공급은 된다. 이렇게. 자, 됐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10번은 그 22페이지에 요약집 22페이지에 부동산 속성을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속성은 속성이 뭐예요? 근데 속성이 특성은 뭐고? 부동산 특성은 부동산이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성질이고, 부동산 속성은 부동산이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을 말해요. 사람이 다리가 두 개인 거는 특성이에요, 속성이에요? 사람이 다리가 두 개인 거는 특성이에요. 사람만 다리가 두 개예요? 그건 속성이에요, 속성. 그죠? 새도 다리가 두 개잖아요. 사람이 눈이 두 개예요? 속성이에요, 특성이에요? 다 속성이죠. 그럼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 근데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동물들도 지들도 생각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다 생각해서 도망 다니고 생각해서 먹으러 다니고 아닌가요? 생각하는 거 이게 특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자를 사용하는 거. 문자를 사용하는 거는 확실히 인간의 특성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손 대대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동물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언어도 걔네들 언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동물들도 언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실험을 한 적 있어요. 예,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란 원숭이를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란 원숭이를 일본 원숭이들과 함께 일본에다 이제 보낸 거예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을 때 방울뱀이 나타나면은 그 방울뱀이 이제 소리를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하면 소리 나잖아요. 그 방울뱀이 나타나면은 경고를 해요, 동료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일본에 갖다 놓고 이제 그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데리고 온 고녀석만 보도록 방울뱀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애들은 제가 뭐 하는 짓인가, 이거. 제가 뭐 하는 짓이지? 이제 외국어를 쓰니까. 외국어죠, 외국어. 외국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하던 그런 이제 저게 아니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언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외국어 쓰는 거예요, 외국어.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문자 사용이 확실히 얘는 인간의 특성인 것 같아요. 아무튼 속성은 이제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공간성 원래 갖고 있죠. 위치성 원래 갖고 있죠. 이런 성질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연, 환경, 자산 다 돼요. 이거 인간에게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성질은 다
속성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할 필요 없이 예, 요 우리 시험에서는 요 정도 이 정도도 시험에 나온 적도 별로 없고요. 예, 그나마 이게 이제 예, 나온 적이 있고 요것만 좀 체크하는 정도. 이건 참고로 보는 정도. 예, 이 정도로 이제 예, 비중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공관성이 이제 원래 출제되면 이제 10년 만에 처음 출제되는 건데 자, 이 공관성이라는 성질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공간, 위치, 자연 환경 이런 단어들은 어디서 왔어요? 기술적 개념에서 기술적. 기술적 개념에서 왔는데 이 공간성을 파악을 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야 돼요. 이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라는 얘기는 어느 한쪽에서만 보지 말라는 얘기죠. 법경기를 모두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하공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 이런 측면에서만 보고 끝나면은 부동산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부동산학은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학 경제적인 측면을 또 봐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뭘 살펴봐야 돼요? 공중권을 살펴보고요. 여기서는 지표권을 살펴보고요. 여기는 네, 지하권을 살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위아래로 얼마만큼이나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토지 가치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떤 측면도 보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로 인정되는 그 높이하고 아래로 인정되는 깊이의 범위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하다 또는 총합이다. 자, 요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뭐도 봐서 경제적인 측면도 봐서 복합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권리 측면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 전에 이제 교재를 좀 보시면은. 이쪽에 공간성 해서 공간 개념 해서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하고요. 부동산 가격은 3차원 공간 가격의 총화 또는 총합이라고 할 수 있고 수평 공간 확대는 과도한 직주 분리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주 분리 현상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서 자, 그거는 민법 212조 내용이죠. 그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민법 212조를 보시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밖에까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정 개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뭔 소린가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민법이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민법이 1960년 해방 이후에 바로 우리 민법이 시행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해방된 이후에 우리 민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법 없죠. 이제 식민지 이제 일제치하에 있었으니까 우리 민법은 없었습니다. 그 일본 놈들이 이제 조선 민사령 해가지고 조선에 적용하는 그 민사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법률이 아니고요. 조선은 그냥 영으로 지배했어요. 영으로 지배한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지배한 거죠.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민법 법률 제정 과정을 거쳤죠. 헌법 만든 후에 재헌의회가 언제 열렸죠? 재헌의회가
48년 7월 17일 열렸지 않습니까? 재헌. 재헌절. 재헌절. 아, 재헌절이 그게 아닌가요? 7월 17일 아니에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이제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잖아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민법이 이때 시작이 됐는데 212조는 이때도 212조는 문구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예요. 정당한 이익이에요. 자, 그러면은 1960년 당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하고 지금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다르겠죠. 그때 해석상 지금 해석은 달라야 되겠죠.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시대가 바뀌더라도 해석상 좀 더 폭넓게 해석하기도 하고 적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몇 미터 이렇게 해버리면 자꾸 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확정 개념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불확정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정당한 이익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당한 이익이 범위가 다를 수 있죠.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게 된다고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칩니다. 즉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가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위로만 미치는 게 아니라 아래로도 미친다는 얘기죠. 다음에 4번에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이제 구분 지상권이거든요. 들어보셨나요? 구분 지상권. 구분 지상권은 자, 이 지하철이 이렇게 이제 일정한 깊이 더 밑으로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한계심도라는 게 있어요. 한계심도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깊이거든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에서부터 40m까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심 업무지구는 40m, 그렇지 않은 곳은 20m. 여기까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40m면 어느 정도 가면은 상당히 깊어요. 40m면 4m 한층짜리 건물이 10층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이런 건물도 4m 안 되거든요. 이게 한 3m 되려나 이거? 이 정도 한 3m 정도 될 거예요. 어쩌면은 안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2.5m 안 되거든요. 아파트보다 50cm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층고 아시잖아요. 층고. 층고라는 게 요 바닥 높이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위층 바닥까지죠. 요 바닥에서 위층 바닥. 여기 층고인데 40m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은 지하철이 이제 어디인가 하면은 9호선이에요. 물론 5호선은 이제 저기 한강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런 식으로 깊은 거고 한강 밑으로는 당연히 밑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일반 우리 사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지나는 것으로는 9호선이 제일 깊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지을수록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1호선 지을 때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2호선하고 1호선하고 교행을 하면은 2호선이 밑으로 갈 거고 2호선하고 3호선 교행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9호선이 제일 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호선, 7호선, 9호선이 만나는 고속터미널. 거기 일주일에 한 번을 제가 고속터미널 9호선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깊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한 10층 가까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층. 그걸 이제 일일이 셀 수는 없고 제가 일삼아 셀지는 못하잖아요. 계단참을 보면 돼. 계단참. 계단참이 하나 있으면 한 층이에요. 이게 보통 지금 여기 올라올 때도 중간에 참 하나 거쳐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계단참 하나가 한 층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 층. 그래서 한 거의 10층 내려갔는데 그럼 굉장히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엄청 뛰어나서요. 9호선 이 천정하고 이 천정하고 7호선 바닥하고 제일 좁게는 2, 30cm밖에 안 된대요. 7호선 바닥으로
7호선 밑에 9호선이 지나가는 거죠. 이미 7호선이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9호선을 뚫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9호선 뚫고 지나가는데 7호선하고 간격이 몇십 센치밖에 차이 안 난다고요. 오싹하죠? 근데 그렇게 토목 기술이 뛰어나대, 우리나라가. 예, 아무튼, 예, 우리나라는 이제 9호선 외에는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거든요. 9호선 외에는. 그럼 이렇게 침범을 할 수 있다는 얘기요. 지하철이. 이렇게 침범을 하면은 요 부분만큼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을 앞으로 10년만 쓸까요? 20년만 쓸까요? 앞으로 영구히 쓴다고 봐야 되겠죠. 요 부분에 대한 영구히 사용하는 사용료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요 부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래요. 구분지상권 설정. 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자, 이 단어가 주는 이 느낌이 구분지상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지하도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범위만 따로 정하는 거죠. 요 범위만 따로 정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이죠.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요. 됐나요?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이 밑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밑에도.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홈플러스 가보셨어요? 유성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홈플러스라고 그러죠.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홈플러스래요. 홈플러스 중에는. 자, 위에 옥상 주차장 있죠? 밑에도 1층에 주차장 있죠? 옥상에 주차장 가보셨나요? 옥상 주차장이 뭐가 또 있던가요? 골프 연습장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뻥뻥 치잖아요. 요것도 요 부분만 따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이용을 하게 할 수 있죠. 됐나요? 따로 그 부분만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지하 공간에도 설정할 수 있고 공중 공간에도 설정할 수 있고. 됐나요? 자, 그게 이제 9번 지상권이요. 다음에 지표권부터. 자, 권리. 권리 측면을 이제 좀 더 살펴보면 되겠죠. 자, 권리 측면에 지표권에서는 이제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자, 여기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지표수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지표수 이용권과 관련해서 용수권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다. 이거 참고로 알면 되겠습니다. 유역이 뭐 유역이? 물이 흐르는 주변 지역을 말해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주변 지역.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이 흐르는 주변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유역주의요. 자, 이거는 이제 물이 흔한 수변 지역에서 좀 채택되는 방식이고요. 선용주의는 건조 지역에서 채택되는 방식이라 그래요. 건조 지역 하면 물이 이제 흐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물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럼 한정돼 있는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 농사 짓고 가축 먹이고 자기들도 먹고 그러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줘야 되겠죠. 골고루 나눠버리면 어떻게 해요? 골고루 나누면 다 죽어버리죠. 골고루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건조지역에서는 선용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지하권에 대해서는 이건 지표권 얘기고요. 지하권은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이게 이제 공적 지하권, 사적 지하권에서 개인의 권리가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것은 이제 사적 지하권.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것은 공적 제약권. 특히 지하 매장 광물입니다. 우리나라 지하 매장 광물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적 제약권은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계심도 이내, 한계심도 이내 깊이까지는 이거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하수를 이용한다거나, 지하수를 이용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거죠. 자, 이거는 지하권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공적 지하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지하권에서 그 2번이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광우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침이요. 수영할 때는 안 해요. 수영할 때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오면은 해요. 나오면. 수영하고 나오면. 건조해서 그런가? 아, 수영하면서 물을 먹어서? 아, 나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수영하는 환경을 만들면 되겠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이 기침을 하면서 수영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이제 신경을 썼는데 수영할 때는 괜찮았어요, 보니까. 나오면은 기침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겠죠? 수영하는 환경을 만들면 된다는 건데, 수영하는 환경을 만들면 되잖아, 일단. 자, 이제 공중권. 공중권도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공적 공중권은 이제 전파가 발착된다거나 또는 항공기가 통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거고요.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거는 뭐 일조권, 조망권, 이제 점점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해주죠. 일조권은 햇빛을 보는 거고, 조망권은 앞을 이제 가렸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지금까지 좋은 경치를 보다가 앞에 이제 높은 게 들어서 버리면 못 보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TDR, 개발권 양도제. 자, 우리나라 개발권 양도제 시행하지 않죠.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도입이 된다면 이거는 사적 공중권 활용 방안으로 도입이 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일단 개발권을 준 후에 이거를 어디에 짓도록 하는 거예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이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거는 개인의 권리라는 거죠. 개인의 권리. 그래서 사적 공중권, TDR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는 23쪽에 공중권에서는 동그라미 5번에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은 공중공간 활용 방안들이다. 자, 거기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공중공간 활용 방안이죠. 용적률을 따질 때 지하 면적은 따져요, 안 따져요? 용적률 따질 때 지하 면적은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것은 위로 더 짓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중공간 활용 방안이죠. 자, 개발권 양도제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자, 이제 위치성. 자, 이걸 좀 보시면, 위치성은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 접근성을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접근성은 단지 거리가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접근성이라는 거는 거리도 따지고, 뭐도 따지고, 시간도 따지고, 뭐도 따지고, 경제적 부담도 따지고, 이 접근성이라는 건. 이거는 거리, 시간, 경제적 부담 정도예요.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어도 횡단보도가 100m 저쪽에 있다면 100m 저쪽으로 갔다가 건너가서 다시 100m 와야 되니까 실제로는 200m 떨어진 거나 다름없죠. 그런 거는 이제 시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을수록 대체로 어때요? 가치는 높아지죠. 자, 이게 일반적이야.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얘기야. 예외도 있다는 예외. 자, 이게 접근의 대상도 봐야 되고요. 접근의 대상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일 때는 그렇지가 않죠. 접근성이 좋은데 쓰레기 소각장의 접근성이 좋다. 접근성이 좋은데 가스 충전소 접근성이 좋다. 안 좋은 거죠. 접근의 대상도 봐야 되고 접근의 정도도 봐야 돼요. 자, 이거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안 좋다는 거죠. 시장 안의 주택. 자, 시장 안의 주택 굉장히 편리하겠죠.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주거 환경은 별로 좋지 않죠. 제가 여기 살아봤습니다.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시장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로 앞에도 정육점이 있고 옆에 옆에는 부동산이고 부동산 옆에는 이제 야채 가게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몇 층 이제 집 이게 뒤 앞뒤 하고 옆으로 중에 주택인 곳은 옆밖에 없어요. 전부 다가 상가예요. 예, 그리고 좀 나오면 다 이제 야채 가게 이런 시장인데, 근데 굉장히 편리하게 살았거든요. 살 때는. 근데 예, 지나고 보니까 그 편리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참 편리하게 살았는데 뭐 바로 나가면 바로 이제 야채 가게 있고 뭐 고깃집도 있고 식당도 많고 이러니까 굉장히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데가 대로에서 들어와서 얼마 안 되는 주택가로 향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도 가까워요.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편리했다는 건 모르고 별로 안 좋았던 기억만 나는 거죠. 주말에 쉴 수가 없죠. 시끄러우니까. 주말 평일에는 상관이 없죠. 평일에는 뭐 어차피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주말에 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대로 옆에 주택. 대로 옆 주택이에요. 자, 광대로 같은데 옆에 보세요. 이거 시끄러워 못 살겠죠. 여기도 살아봤어요. 다 살아봤어요. 다 제가 얻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시끄러워.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따로 잠영종이 필요 없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엔 다 문 열어놓고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새벽 4시, 뭐 5시쯤만 되면 벌써 차들이 쌩쌩 달리면서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아무튼,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조심해야 돼요.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가 높다.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가 높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뭐도 봐야 된다고요. 접근의 정도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봐야 돼요. 둘 다.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요. 자, 여기 이제 접근 대상물과 증감가, 접근 정도와 증감가. 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용도와 접근성, 그거는 이제 기준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접근성이 덜 중요시되는 부동산도 있죠. 강한 흡인력이 있는 부동산, 놀이공원 같은 거. 놀이공원 이제 내일 어린이날인데 안 가면 못 견디죠. 예, 흡인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은 이거는 안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천문대가 몇 군데 없어요. 천문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싫어도 등산해야 됩니다. 다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있으니까 등산해야 돼요. 그다음에 삶에 사람이 찾는 빈도수가 작은 부동산. 이거는 뭐 1년 지나봐야 뭐 몇 번 안 가는 거. 제가 제일 자주 예를 드는 게 미술관. 미술관은 평생 가봤자 이거 몇 번 안 갑니다. 이거. 이런 거는 멀리 있어도 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솔직히 가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평소에 안 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지 보통. 그런 것들은 멀리 있어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예,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는 정도입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